오메가3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메가3에 대한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고혈압이 있는데 오메가3를 먹어도 될까요? 또는 고혈압 환자에게 오메가3가 도움이 될까요? 또 오메가3가 혈압을 낮춰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메가3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고혈압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메가3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오메가3는 우리 몸속에 만성염증을 줄여주고 또 혈액 속에 중성지방 수치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식약처 기능성을 인정받았죠. 그뿐 아니라 안구건조증,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메가3와 이 고혈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연구결과를 보시게 되면 고혈압 환자들에게 오메가3가 도움이 될지 또 혈압도 낮출 수 있을지 아시게 될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고혈압 환자분들이 오메가3 어떻게 섭취해야 할지 제가 의견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연구는 2022년 6월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중국의 연구진에 의해서 연구되었는데요. 연구진은 오메가3 지방산 관련한 연구들 71개를 분석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는 평균 22세에서 86세 성인 4,973명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EPA와 DHA, 즉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섭취하기 전보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평균 2mm 머큐리 가량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45세 이상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혈압을 낮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수축기 혈압이 평균 4.5mm 머큐리 가량이 감소했습니다. 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정도의 효과를 나타낸 사람들이 섭취한 오메가3의 용량인데요. 매일 오메가3를 3g 이상 섭취한 경우에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오메가3 섭취를 통해서 혈압 감소 효과를 보려면 매우 많은 양의 오메가3를 섭취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먹는 오메가3의 용량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챙겨 먹고 있는 오메가3 영양제 한 캡슐의 용량은 제품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제품마다 그 용량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캡슐의 전체 용량이 1000mg, 즉 1g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그 1000mg 모두가 오메가3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중에 오메가3, 즉 EPA와 DHA의 함 용량이 몇 mg인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EPA, DHA 함 용량이 800mg이라면 한 캡슐의 용량이 1000mg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오메가3는 800mg 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았을 때 하루 3g, 즉 3000mg 오메가3를 먹으려면 한 4알 이상을 먹어야겠죠. 한 알에 800mg이면 4알을 먹어야 3200mg의 오메가3를 먹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오메가3의 혈압을 낮춘 효과를 보시려면 이 정도는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은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고혈압약을 안 드시고 오메가3로 대신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오메가3가 고혈압약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하고요, 단 추가적으로 오메가3를 함께 드시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하루 1000mg 정도만 드셔도 혈행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고 안구건조증 또 기억력 개선까지 도움이 되는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합병증을 잘 예방하셔야 하는데요. 고혈압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 바로 혈관 질환이죠.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증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 바로 고혈압이죠. 그래서 오메가3를 함께 드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메가3 자체로 혈압을 낮출 정도의 용량은 아니지만 하루 500에서 2000ml 정도의 꾸준히 오메가3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중성지방을 낮추고 또 고혈압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은 약과 함께 오메가3도 잘 챙겨 드시면 합병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고혈압 약만 드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고혈압에 합병증이 생겨서 혈관이 또는 심장이 안 좋아진 경우
항응모제를 드시거나 또는 항혈전제를 드시는 분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이 약과 오메가3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을 처방해 주신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고혈압과 오메가3 관련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오메가3가 고혈압 환자분들께 왜 좋은지 또 어떤 경우 주의하셔야 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드시고 계신 오메가3 용량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오메가3 잘 챙겨 드셔서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